어제 뭐 오셨어요? MBN 속풀이 쇼 동치미 446회 주제가 며느라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입니다. 그동안 동치미를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표출해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전원주 김혜연, 삼이자 유지연 씨 팀은 시어머님이 연예인인 경우고요. 심진아, 정명희, 이시은, 한성자 씨 팀은 며느리가 연예인인 경우, 백아영, 김복덕님은 남편이자 아들이 개그맨 오정태 씨죠. 이날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불을 보듯이 짐작이 가시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오가는 얘기 중에 가장 민망하고 불쾌하기까지 한 얘기가 그돈 얘기예요. 연예인 시어머니들, 그러니까 전원주 씨, 삼이자 씨. 며느리가 자신에게 돈을 바란다. 뭘 하더라도 돈 때문에 한다. 줘도 고마울 줄을 모른다고 늘 주장합니다. 매번 지치시지도 않고 돈 얘기를 꺼내시죠. 반대로 연예인 며느리들은 생활비며 용돈 드리는 문제, 역시 시어머니가 고마운 걸 모르신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 만천하에 그렇게 돈 얘기를 꺼내고 싶을까요? 생색을 내고 싶을까요? 생색을 내는 것과 동시에 그 고마움이 공든탑 무너지듯 사라지리라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진짜 한심한 건이 모든 상황이 도도리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지금부터 16년 전이네요. KBS 여유만만에서 전원주 씨가 일명 며느리 팬티 사건. 며느리가 빨래를 개는데 아들 속옷 위에 며느리 본인의 속옷을 올려놓더라. 그걸 보고 대노했다고 당당히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감히 네가 내 귀한 아들 속옷 위에 하찮은 네 속옷을 올려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이 사건의 그 논란 맥락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속옷을 겹쳐놓는 게왜 화를 낼일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저는 80년대 초반쯤에, 제가 결혼했을 때쯤에 이런 분을 봤습니다, 실제로. 아들의 옷을 걸어놨는데 그 위에 며느리가 옷을 걸었대요. 그걸 보고 며느리 옷을 패대기를 쳤다고 합니다. 부정탄다면서. 그런데 그 아들이 뭐 그렇게 큰일을 할 만한 위인도 아니었어요. 그게 그 80년대가 그 세상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2005년의 일이었잖아요. 혼자 딴 세상을 사셨는지 2005년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상파 방송에서 아침부터 저런 소리를 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원주 씨가 며느리와 동반 출연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게 시작이에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팀을 이뤄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설정과 연기, 물론 기본적인 고부간의 갈등, 그 감정은 실제 상황이지만요. 전원주 씨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부잣집, 대단한 집안들이 줄을 섰다, 탐을 냈다, 사위로 달라고. 그런데 정작 쟤를 데려왔다. 보시다시피 인물이 빠져서 반대했다. 그러나 이미 속도 위반을 한걸 어쩌겠냐. 이런 말을 1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도 질세라 받아칩니다. 남편이 다행히 어머니를 닮지 않아서 너무 착하다. 어머니는 낳기다 했지 내가 사람 만들었다. 주거니 받거니 아슬아슬 화살을 쏘아댑니다. 2005년에 발발한 전쟁이 2021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솔루션 형식의 프로그램들이니까 달라져야 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16년째 여전합니다. 전원주 씨는 이제 시어머니 전문 방송인입니다. 시어머니 전문 배우가 아니고, 그것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짜증 유발 시어머니 전문. 전원주 씨가 시어머니 전문이라면 개그맨 오정태 씨의 배우자 백아영 씨는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며느리 역할 전문으로 수년째 활동 중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본게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였어요. 매회 시어머니 한 사람이 욕받이가 되는 프로그램이었죠. 연예 기사 댓글이 허용되던 시절이어서 셀수 없이 많은 악성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는 거기 출연하는 아들 며느리가 세상 이해 안 됐습니다. 그 관찰 영상을 보면 어느 누구든 자신의 시어머니, 어머니 욕을 하리라는 건 본인들이 너무나 잘알 텐데 왜 어머니에게 출연을 권하는 걸까?
그러다 개그맨 김재욱 씨가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이 악플에 시달린다면서 하차를 선언했죠. 그 김재욱 씨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셔서 아들 집에 오시는 일이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데 개념 없는 어머니로 만들어 놨다면서 항의를 했어요. 제작진의 본래 기획 의도는 시어머니들 역시 가부장제의 피해자라는 점, 각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물림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하겠다였는데 시어머니가 자각하고 반성하고 달라질 겨를 없이 욕사례만 받게 된 거죠. 제작진의 얘기 중에 놀라웠던 것이 이런 부작용이 속출했음에도 여전히 출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 출연하면 화제가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욕은 좀 먹더라도 출연하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우정태 씨와 배가영 씨 그리고 우정태 씨의 어머니는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이후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얼마에요에서도 그리고 동치미에서도 전원주 씨가 16년째인데 이댁은 얼마나 더 계속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때는 김복덕님이 인터넷을 잘 모르셔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감지 못하시나 했어요. 그런데 이번 동치미에서 보니까 방송이 나오는 걸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동치미를 시작으로 고부전쟁에 새로 뛰어든 배우 이시은 씨와 시어머니 한성자님, 뉴페이스예요. 이분들이 아마 없었다면 송도순 씨와 며느리 최자연 씨가 나왔겠죠. 이시은 씨하고 한성자님, 이분들은 지난번에 이시은 씨 아버님을 사이에 두고 용돈 드리는 문제로 신랑 일을 하는 통에 조마조마했는데요. 오가는 대사가 신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는 너희들이 준 돈 대부분 손자에게 다 쓴다 이러시고 근데 그거는 내심 사돈은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한성자님 역시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좋아하는 쪽이시지 싶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 동요가 괜히 나온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출발은 자식을 위한 마음이었겠으나 차차 방송 욕심을 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녹차 우리듯 우리기로는 조혜련 씨네 가족도 만만치 않죠. 조혜련 씨가 꾸준히 자녀들을 방송에 노출시켜 왔는데 그 부분은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조혜련 씨 어머니와 남동생이 동치미에 출연하면서 역시나 장안의 욕받이가 됐잖아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지나치게 편애한다는 일화 그간 수차례 방송에 공개됐습니다. 최근 남동생이 19금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와 맞물려 더 화제가 됐죠. 그런데 그런 관찰 영상이 공개되면 어머니가 대중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를 리 없습니다. 방송 경력이 얼만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수준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 천하의 전원주 씨,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같지만 배틀을 붙이면 아마 조혜련 씨 어머니가 이길 거예요. 이 집안은 온 가족 출연으로 대체 뭘 얻으려는 걸까요? 그러면서 TVN 신박한 정리에서 아이들을 또다시 공개하고 그러면 또 이 집안 이력이 기사화되잖아요. 그런데 조혜련 씨는 누구 말을 듣는 성정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지난번 JTBC 1호가 될 순 없어 5월 2일 방송에서 임미수, 이경의 조혜련 씨가 이성미 씨 집을 방문했어요. 조혜련 씨가 맨발이니까 이성미 씨가 양말을 하나 내주면서 신으라고 권하더라고요. 근데 조혜련 씨가 싫다고 계속 뿌리치더라고. 양말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어디 초대받아서 갔을 때 여름이어서 맨발이면 덥지 덧버선을 하나 챙겨가는 게 좋아요. 실내화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을 때는 그 발자국이 바닥에 남잖아요. 어쨌거나 누구 말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삼 확인했습니다. KBS 살림하는 남자들의 남윤준 씨, 저희 텔레비평에서 한번 그 남윤준 씨의 무례한 언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지난해 3월입니다. 아내를 아끼는 본심과 달리 파핀윤준 씨가 박예리 씨에게 툭툭 거친 말을 내뱉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1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마 살림남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갈등 구도를 수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롱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죠. 그러나 같은 살림남이지만 김미려, 정성윤 씨 부부는 같은 구도의 에피소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정상 김미려 씨가 경제활동을 하고 정성윤 씨가 육아와 살림을 맡고 있는데요. 정성윤 씨의 나태함과 무능함을 나무라는 김미려 씨. 마치 자식 다루듯이 매번 닦아 세워요. 풀이 죽은 정성윤 씨. 이분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겠죠. 지난해 여름 신박한 정리에 출연했을 때 느꼈는데요. 정성윤 씨는 살림에 소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는 편이에요. 그러면 가사일은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방송을 위한 설정이 아니라면 말이죠. 회가 거듭되면 프로그램 안에서 달라지는 구석이 있어야 옳잖아요. 그 남현준 씨네처럼. 동치미 446회 며느라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 편은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들의 편지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제설음에 우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 늘 봐온 패턴이니까요. 서로 격렬하게 갈구다가 시간이 다 됐다 싶으면 급화해로 마무리.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른 방송에 나와서 또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고요. 전원주 선생님, 제가 2007년작 MBC 드라마 고맙습니다에서의 선생님 연기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의 팀플레이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가요? 뭐 부르니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부르는 곳이 있는 한 계속 하실 건가요?